유튜브 분들이랑 제가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할 말이 있어서 이걸 녹화를 해요. 제가 여기 제 카페 보시면 공지사항이라고, 이거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저거 글씨 안 보이세요? 보이죠? 공지사항 안 보이세요? 여기 카페 가면 공지사항 적힌 거 보이시죠? 여러분 보이시죠? 이거 공지사항. 공지사항 뜻이 뭐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올리는 곳이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랑. 지금 공지사항 가면 이거 보이시죠? 카페 채팅방 개설자 전원 재가입 불가 강퇴했습니다. 또한 여기 날짜 보시면 제가 제일 먼저 올렸는 공지가 2014년 1월 2일 날 카페 채팅 모두 나가주세요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 뒤에 반딩님이 2014년 3월 6일 날 카페 채팅방에 관련된 공지를 다시 올리셨고요. 그리고 이걸 안 지켜주셔서 4월 28일 날 카페 채팅방 개설자 전원 재가입 불가 강퇴했다고 저희가 공지를 올렸어요. 그리고 공지를 79명이나 읽었고 웬만한 공지는 시청자분들이 다 읽어주셔요. 근데 지금 이거 보세요. 제가 이거 내용에 제가 어떤 내용이든 채팅은 강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뭐지? 제가 이 사람이 침묵 금지라고 하길래 님부터 나가세요 라고 하고 어떤 용건이든 채팅은 강퇴입니다 라고 했어요. 왜냐? 공지에 다 적혀있는 내용이니까, 다 공지를 읽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말을 했는데 봐요. 왜 강퇴를 하죠? 그리고 왜 시청자들이 왜 안소님 방송을 안 눌러준다고 생각해요? 안소님 방송 재미있고 안소님 너무 좋아요. 이게 무슨 말이야? 강퇴 왜 하냐 그랬다가 날 좋아한다 그랬다가, 그래서 제가 공지를 안 읽고 행동하시니까 강퇴를 하죠. 수고하셨어요. 강퇴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공지를 읽으면 되지. 극간일로 그러고 안노심 인내심 눈꽃만큼도 없네 그러길래 내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내가 공지를 몇 번 썼어요. 지금 첫 번째로 쓴 날이 언제야? 첫 번째로 쓴 날이 1월달이에요. 1월달. 지금 몇 달 지났어요? 네 달이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공지 올린 지가 몇 달인데 읽지도 않고 채팅 왜 못하게 하는지, 아직도 공지를 안 읽었냐고. 저는 공지 안 읽는 팬 필요 없다고. 맞잖아요. 제가 원하는 걸 안 들어준다는 뜻인데. 그래서 그 말을 했더니 안소님이 인내심 더 없거든요. 좀 조용히 좀 하세요 라고 다른 분이 했어요. 저한테 자꾸 시비를 거니까. 그러고 저 사람은 중재를 하려고 그런 거겠죠. 그러다가 저 사람이 안소님 공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더만. 근데 여기서 공지 못 찾아요? 제 카페에서 공지를 못 찾아요? 여기 카페 들어오면 공지사항 떠있고, 이거 봐봐요. 전체 글보기 누르잖아요. 그럼 여기 카페 채팅방 관련 공지라고 이미 공지 빨간색으로 이렇게 크게 공지까지 붙여서 내가 여기다 올려놨는데 왜 내 말을 다 무시해? 그래서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어딨냐? 어이가 없어서, 뭐지? 이 사람이 저 사람 강퇴 안 당하게 해주려고 최대한 잘 찾아봐요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했어. 그랬더니 더럽게 미로같이 만들어놔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끝까지 중재를 해주려고, 너님 그건 너님께서 잘못 찾은 거 끝까지 존칭을 썼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제가 이 사람도 강퇴를 당할까봐, 왜냐면 제가 강퇴를 안 해요 채팅은. 이 채팅 강퇴하는 분은 저희 카페 매니저분들이 하세요. 그래서 저 사람도 혹시나 강퇴를 당할까봐 제가 러브님도 채팅 치지 말고 나가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바로 내라고 하고 채팅방을 나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강퇴를 안 하기로 했어요. 근데 저 사람이 또 왜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렇게 만약에 내가 이 러브님처럼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고 채팅을 치지 말라고 했을 때, 아 채팅을 치면 안 되는 상황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이렇게 채팅창을 나갔어. 그랬으면 제가 강퇴 안 했어요. 근데 저 사람 끝까지 시비를 걸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제가 모바일로 원피스 보다가 너무 화가 나서, 강퇴 조건을 모두 달성하셨습니다. 잘 가요. 즐겁지 못한 시간이었어요. 끝까지 나는 그래도 내 팬이었던 사람이니까 예의를 갖춰서 즐겁지 못한 시간이었어요 라고 말하고
했어. 그랬더니 어디 찔리나요? 아 어디 찔린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기 어이가 없잖아. 내가 공지를 올린 지가 언젠데. 내가 공지 올린 지가 몇 달인데 읽지도 않고 그렇게 이야기에 앞뒤 없이 찔리나요? 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자기가 뭔 잘못을 했는지 하나하나 생각해보라고 내가 말을 했어요. 저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하지 말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공지를 찾을 줄도 모르는 거잖아요. 너무 어린 티를 내는 거잖아. 안 그래요? 나만 그렇게 열받는 거야? 아니 어린 건 이해를 해줄 수 있어요. 이건 어리니까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려도 너무 어린 티를 내길래 내가 그냥 욕은 안 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내가 어휴 이랬더니 나보고 늙어서 좋겠대. 그래 나 늙어서 좋아. 와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냥 이까지 치고 제가 뭐라고 나오나 보고 있었다. 그랬더니 나는 어려도 인내심은 있고 넌 한글도 틀렸어. 인내심이 뭐냐 인내심이. 인내심이지. 인내심은 있고 안소님은 늙어서 인내심은 또 뭐냐. 인내심 없는 더러운 사람이래. 이 컨셉으로 가면 좋겠다. 딱이네 이러는 거. 하, 나 진짜 화가. 내가 진짜 웬만하면 화 진짜 안 내거든요. 봐요. 어이가 없잖아. 아니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나는 어려도 인내심은 있고 안수님은 늙어서 인내심 없는 더러운 사람. 이 컨셉으로 가면 되겠다. 딱이네 이러는 거야.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걸 캡처해서 그 다 쓰려고 했어요. 어디에 공지가 있고 공지 어디 가면 무슨 내용이 있고 내가 몇 월 달에 공지 이런 거 쓰지 말라고 했고 이걸 다 쓰려고 지금 그림판에 캡처를 하다가 어이가 없는 거야. 끝까지 자기는 공지를 어디 올려놨는지도 모르겠대. 그래서 내가 너무 화가 나서 한마디 했거든요. 님 눈 없어요? 공지사항 읽어요? 라고. 난 진짜 읽고 자기가 아 지금까지 못 찾았어요. 죄송해요. 라고 했으면 나 진짜 강퇴하려던 거 참으려 그랬거든요. 봐봐. 보라보라 그랬으면 님 눈이 삐었겠삐? 무슨 말이야. 내가 보라고 했으니까 공지 보면 공지 조회수 보시면 제가 공지 올려놨던 거 카페에 대한 모든 것 카페 채팅방 관련 공지 300명 가까이 읽었어요. 400명 가까이 읽었어. 최근에 올린 것도 100명 가까이 읽었어. 내가 눈이 삐었대. 내가 글 쓴 건 없는 글이야? 아, 내 보고 눈이 삐었네. 내가 이해해요. 이런 식으로 하길래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보라고 공지에 올렸겠죠. 아 한국어 공부 못하셨구나. 죄송해요. 제가 아직 한국어 못 읽는데 이런 식으로 말해서 기분 나빴겠네요. 죄송하네요. 상대를 안 해야겠네. 라고 했어. 그랬더니 네 하지 말아주세요도 아니고 오타 오만상 내면서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이천한 안소님이랑 말 섞기 싫으니까 적당히 하세요. 내 눈이 썩겠네. 그쪽은 빠지세요. 내가 하다하다 더러워서 때려친다래. 내가 진짜 제일 어이가 없는 게 뭔지 알아? 그쪽은 빠지래. 그쪽은 빠지래. 이거 내 카페 아니에요? 이거 내 카페 아니야? 내 팬카페 아니야? 이거 이름 뭐야? 안소의 아삭아삭한 공간이잖아. 내 팬카페야. 내 팬카페라고. 내 팬이 5,423명 있는 내 팬카페라고. 근데 나보고 빠지라고? 내가 이 카페 관리하고 있는 사람인데? 와... 내가 화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나보고 적당히 하래. 나보고 천하대. 말 섞기도 싫대. 아니 여기 봐봐. 근데 여기 잘 봐봐요. 여기 전책을 보기만 눌러도 공지에 떠있고 여기 등업 게시판 빼고 여기 그냥 출석 체크도 빼고 뭐 가입 인사 이런 데 들어가도 여기 메뉴에 떠 있어요. 제가 공지로 띄워놨으니까. 아 짜증나. 아니 어느 게시판을 가든 공지로 다 떠 있잖아. 이거 어떻게 봐줘야 돼 진짜? 내가 화내는 게 이상한 거야?
솔직히 이런 식으로만 채팅 치면 제가 별로 뭘 안 해요. 근데 제가 제일 싫은 게 뭐냐면 카페 채팅창을 없애달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팅창은 계속 생겨. 그리고 사실 채팅방에 들어가 있어도 이제 네이버를 안 하거나 카페 어플을 안 깔아놓으신 분들은 이거 자기가 들어와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나가지도 못하고 방장도 자기가 확인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건 내가 이해를 해줘. 근데 왜 자꾸 새로운 채팅을 쳐서 어그로를 끄냔 말이지. 이것만 있으면 다행이지. 저 1대1 채팅으로 하루에 몇 번 소환되는지 아세요? 내가 그걸 껐어요. 카페 알림을. 알림도 끄고 나한테 1대1도 못하게 했는데 그럼 뭐해? 네이버 쪽지, 네이버 메일, 네이트 메일, 네이트에도 친추 5만상 걸어대고. 제가 카페 채팅을 못하게 하는 이유는 이거밖에 없어요. 침묵 때문에. 침묵을 하게 되면 소수의 사람들이 소외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것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일부러 공지에 제가 하지 말라고 써놓은 거거든요. 아, 이거 아니고 제가 써놓은 글 보면 이거 제가 하다하다 너무 화가 나서 이거 그때 모바일로 썼었는데 침묵이 너무 난무하고 자기 번호를 채팅창에 썼어요. 그게 말이 돼요? 이거 채팅방을 제가 직접 삭제를 못해요. 제가 방장이 아니라서. 그래서 네이버 측에 문의도 했어요. 이거 채팅창 다 없애고 싶다. 저는 제 카페에 채팅방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이게 상업적인 목적으로 무슨 홍보를 하면서 만든 방이거나 성 그런 좀 19금 얘기 이런 얘기들이 아니면 채팅방을 없애줄 수가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못 없애는 거야. 그러고 이거 카페 채팅창을 관리하는 반딩님도 진짜 화가 많이 났을 거예요. 왜냐면 나도 당해봤으니까 알거든요. 제발 카페 채팅 치지 마세요. 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침묵이 진짜 크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카페 공지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 진짜 새벽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 쏟아? 쏟아.